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우리가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진짜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 좀 지겹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말씀 잘하셨대요. 30년 만에 이렇게 환대받은 대통령이 있냐. 너희도 좀 생각 좀 해봐라. 야당 친구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셨더구먼요. 그런데 내치도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저게 실수로 인해 이름 당선이 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취임 이후에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가장 이준석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게 어딥니까? 울산광역시 남구 나 선거구지 않습니까? 나 선거구 여러분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조작값 15% 입력해가지고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여러분 옮긴 거 아닙니까? 그게 낱낱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하가 아니고 윤석열 하에서 선거 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노키 여러분들 친 전교조 여름 출신의 교육감이 2018년 2020년 2022년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2018년 2022년 선거 다 조작값 입력에 사전투표 조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헛소리하는 사람입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공무를 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천창수란 분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5%인가 5%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를 화끈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이번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35%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와 김창수 후보가 얻은 100장 가운데 35장을 뭡니까? 득표수 증감으로 다 옮겨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당락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은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냐. 누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냐? 누구 인간 맞냐? 누구 짐승이냐? 누구 동물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 남구 나 그다음에 이런 울산 교육감 경상남도 여러분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선거 두 개하고 창녕시장 선거하고 전주 이상직 씨가 물러난 전주시 완산구 어린가 이름 하고 네 군데 빼고는 다른 데 아홉 군데인가 이름 중에서 다섯 군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남구 나의 이름 조작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나 선거구도 똑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위원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교육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조작하고 도지사, 예? 예? 광역시 시장 다 조작하고 대통령 조작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애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요. 에? 리움 박물관에 가가 이런 서울대 미학과 출신 이런 학생이 에? 바나나를 그냥 먹었다. 배가 고팠어. 그 학생은 어떻게 나무랄 겁니까? 다른 놈들은 득표수도 도둑질을 하는데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요일 아침에 뭐 열낼 일은 없지만 야, 여러분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죠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 뜨고 있는 앞에서 뭡니까 100장당 35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조작값 35%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4.15 총선도 전국 평균이 25%지 않습니까? 물론 종로구는 뭐 그 당시 30%, 관악구가 아마 40%인가 45%인가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대개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도 조작값 10%, 부산시장 선거는 5%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뭡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는 5%만 김은혜 씨가 훔쳤지 않습니까? 김은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만 훔치고 그 대신 표 조금 받는 강용석이한테 50% 훔치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 후보한테 30% 훔치고 그거는 표가 안 나니까 그만큼 경기도지사 선거도 윤석열 정부와에서 눈치를 본 겁니다. 5%만 훔쳤잖아 5%만. 그리고 의왕시 같은 데는 무슨 사고 같은 데는 훔치지 못하고 수원시 건성구도 훔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5% 훔쳤지 않습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죠. 마일단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35% 옮겼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지만 그 여러분들 악함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뭘 내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참 뭐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울산 교육 울산 이번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보고 예, 참 뭐 이제 큰일 났다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가 안 하고 그냥 뭐 네?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보고 아유 이거 뭐 참 나라가 참 이래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뭐 울산 남구 그다음에 뭐 또 울산 교육감 그다음에 또 뭐 세 군데 있죠. 네, 그거 보고 이거 뭐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갑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갑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뭐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냥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래야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직 도둑놈들 못 보신 분 있으시면은 꼭 구매하셔 가지고 읽어 보시고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뭐 제가 웃고 이렇게 방송하지만 기가 차 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